여러분, 참, 오늘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선진국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선교사라는 호칭 자체가 참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귀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행하신 모든 분들과 또 진행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수양회를 기획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 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춘향의 도시에서 이런 수양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춘향이가 그 이도령을 그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 마음이 이 나무에서 갖게 된게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동기부여도 됩니다. 20분 정도니까 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79년도, 80년도에 광주 5.18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화려한 휴가 영화 보셨겠지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원재 형제 만나 해주셨고, 그 당시 광주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주님을 믿게 됐고요. 그 이후에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을 그 대구남부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서 참 전혀 계획이 없는 호주를 부르셨는데, 뭐 상세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셨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그 명하는 도시로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호주에 있는 분들과 이제 편지도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했었는데, 저는 그이 호주의 한인 그 이민자들의 그 삶을 이제 지켜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97년도에 1997년도에 현재 그 그리스도인 훈련원이 생기기 전에 그때 이제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그 한국 그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부담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0살이었기 때문에 이 40살에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제 나로서는 아니고 누군가가 영어도 잘하고 또 이런 해외에 적합한 사람이 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 번을 많이 뺐어요. 아주 안 가려고 했는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말이 다르거나 알아듣기 힘든 민족이 아니라 바로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를 향하신 그 이민자 사역으로 주님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저는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2000년도 4월 달에 시드니에 이제 제 가정을 이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가게 되었는데, 이제 사실은 뭐 전혀 연고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저희 가족만이 이제 간 상태에서 주님이 이제 유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유학생을 통해서 교제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저로서는 아까 간증하셨지만 참 이건 전혀 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국 땅에서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참그 시간들은 주님만이 저를 위로해 주셨다는 이 사실 깨닫게 했고, 또 아울러서 이제 대형 교통사고도 만났죠. 호주는 이 교통체계가 반대입니다. 운전석이 한국하고 달라요. 근데 무슨 호기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몰고 나간 거죠. 나갔다가 아주 그날 허되게 아주 차는 완전히 폐차돼 버리고, 제 아내 옆에 탔는데 이제 이 안전벨트 맨 자리는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저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차는 완전히 폐차돼 버렸는데 주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교회 그 이제 만찬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엠마 성경학교 그 자리에서 예배당을 이제 사용했는데,
엠마 성경학교는 호주는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통신과정이지만 호주는 벌써 한 5, 60년 역사를 가진, 그래서 호주의 많은 그 현지 일꾼들이 그 엠마 성경학교의 졸업생들이고 상당히 그 탄탄하게 그 운영되는 학교인데, 그 강당을 이제 그 교장선생님이 이제 사용하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 강당을 사용했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이제 강의를 주로 저녁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녁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배당을 기도하다가 현재 저희가 모이고 있는 호주 그 보우드라는 그 도시에 있는 호주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주일날 한번 만나자 해서 갔었는데, 한 100년 된 교회입니다. 호주는 상당히 모임 역사가 길어요. 한 160년 역사입니다. 한국보다 100년이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고, 현재 호주는 남한의 80배 크기에 인구는 2천만. 그런데 현재 모임은 한 300개 모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인구 숫자로 본다면은 한국의 지금 인구가 남한의 한 6천만 됩니까? 2천만이니까 한국 모임에 한 3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도시마다 모임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호주의 형제님들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호주 인근에 있는 그 피지라든지 뭐 파파뉴기네 같은 그 나라도 거의 모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 이 우리 모임은 거의 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호주가 약 한 160년의 모임을 가진 이제 그런 역사인데, 저희가 그 들어갔던 그 이 보우드 교회는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딱 200 들어갔는데, 좌석 수는 한 160석. 아주 아담한 건물에 주차장 있고, 식당 있고, 식당홀 있고, 2층 사무실 있고. 참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참석했는데 5명이 앉으셨습니다. 참 눈물이 박수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 분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4명과 5명이 앉아서 한 분은 기도하고 한 분은 찬송인도 하고,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2004년도부터 현재 그 보호도 교회 예배당을 사용을 했고, 거기 장로님이 이제 제안하기를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영어로 드리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해외 왔으니까 너도 영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만찬은 영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영어 메시지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1시부터는 제 한국인 집회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 현재 그 유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시작됐는데, 그래서 참 유학생들은 이제 단기로 왔다 가는 학생들이죠.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3, 4년 있다 들어가는데, 복음을 이제 전하고 양육하지만 이제 떠나갈 때는 참 그 이 마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고향에 태워주면서 돌아오면서 이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세월을 2, 3년 지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근데 주님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너는 사공이다. 너는 사공이다. 주님 제 마음에 그런 말씀 주셨어요. 너는 사공이다. 사공이 이 사람들을 내려놓지 않고 태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제가 그 이 교훈을 받으면서, 아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공입니다. 사공의 임무는 여기 사람 태워준 게 끝나야 되는데, 저는 그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이따가 가는 학생들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송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이래 보통 뭐 20, 30명씩 파송하니까요.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것은, 그렇게 이제 들어왔던 학생들이 일부 이제 구원받고 양육했던 이제 청년 학생들이 한국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학생들이 들어올 때 사실은 뭐 지역교회로 본다면은 가장 가까운 교회를 청결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청결해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참 되고, 그래서 정말 아무 부담 없이 가장 가까운 길로 청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이제 그 모든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그 양육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님 참 감사하게도 거기에 정착한, 이민자들로 정착한 사람들을 이제 한둘씩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마 뭐 해외에 다 계시니까 이민자를 보셨겠지만, 이민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싫어서 온 사람들이기도 하죠. 좋아서 물론 이제 아쉽게도 왔지만, 어쨌든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많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숨겨진 스토리,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얘기를 공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공항에서 누가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공항에서 그 가게 주인이 영접하면은 나중에 가게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인도하면 나중에 청소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참 우스개가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입장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기 정착하고 있는 이민자들, 거기 주민들이 연결해서 참 감사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자녀들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서 조금씩 이제 이 그 교회의 그 방향이 조금씩 이제 유학생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이민자 중심의 이제 그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호주에는 그 다문화 도시입니다. 미국도 다문화 도시지만 호주도 다문화 도시예요. 세계 각국의 민족들이 와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지는 한 장에 한 30개 언어가 된 전도지를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을 가지고 중국어, 일본어, 뭐 저 독일어, 프랑스어 그런 전도지를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상 은재님이 하나님이 중국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 예그당 주변에도 중국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셔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인 사역도, 거기 이민자, 중국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방향은 이제 이 이민자 중심이지만, 이제 그 들어왔던 이제 타국 출신들, 중국인과 또 아랍이 그러니까 이 무슬림 출신들이죠. 예전에 그 이 레바논 그 내란으로 인해서 레바논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예배당은 세 개 그룹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주일날 9시 11시까지는 이제 아랍이 그룹이 있어요. 이 레바논 분들입니다. 이 레바논 형 우리 모임들이죠. 이분들은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레바논의 출신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우리 이 모임인데, 이분들의 이 집회 모습 보면 우리 뺨쳐요. 뭐 집회 3시간 기본이고요. 뭐 하여튼 모였다면 찬성을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사용하고, 11시부터 이제 1시까지는 영어 그룹이 사용하고, 1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한국 그룹이 사용하는데, 이 세 그룹이 아주 현재까지 조화롭게 잘 맞추고 있고, 그래서 이 비단 한국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민자 다문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을 향한 그런 쪽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13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현재 멜번이 이제 호주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이제 이 도시인데, 그 멜번에 현재 두 가정이 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한 가정은 이제 그 멜번에 있는 한국 영사관 직원으로 가 있고, 한 가정은 이제 그 독립 기술 이민으로 가 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시드니 외에 다른 지역에 그쪽에도 물론 한국 분들이 많아요. 현재 호주에는 한국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시드니 한 3분의 1가 살고, 그 외에 이제 멜번 이런 지역이 사는데, 멜번 지역에 대해서는 늘 이제 마음의 염제 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 가정을 이렇게 세우셔서, 현재 이제 이 멜번 지역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마 그쪽에도 교회 그 복음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13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우리 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참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 비하면 저는 과분하게 처음 살았기 때문에 감히 이 선교사라는 호칭을 저는 붙이기도 참 부끄럽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게 주신 분량 한국을 따라와 있는 이민자들 위한 사로잡힌 내 민족을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주님 허락하신 날까지 충성할 것 여러분들 앞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